야, 오리온, 너는 고백 받아본 적 있냐? 있지. 나 옛날 때 유치원 때 6세인가 7세인가 그때 같은 반 친구 하율이한테 고백 받은 적 있어. 와, 그래서 사귀었냐? 근데 일주일 뒤에 이사 가서 일주일밖에 못 사귀었어. 넌 그래도 경험이 있다. 응? 너는 한 번도 없어? 난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고백 받아본 적 없어. 장고라도 받아보고 싶다. 우리 엄마가 당근 키웠다? 이거 봐. 색깔 예쁘지? 키키키키오미키. 여기서 열매가 자라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쁘다. 야, 오비키 곽쌤이다. 보여줘야지. 크크. 야, 이거 봐. 뭐야? 당근이잖아? 당근을 키워 먹잖아? 여기서는 당근 이런 게 자라진 않지만 그래도 풀이 나서 엄마가 그냥 키운 거래. 너도 집에서 뭐 키우냐? 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키워. 집에 있다가 심심해서 여기 온 거야. 심심해? 그러면 우리 재밌는 퀴즈 맞추기 할까? 퀴즈? 나 완전 자신 있잖아. 야, 오룡, 너 일로 와. 우리 퀴즈 맞추기 하게. 어? 퀴즈? 무슨 퀴즈인데?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벌칙을 정해. 진 사람의 벌칙. 벌칙? 뭘로 하지? 아, 이거 재밌겠다. 진 사람이 인스타 라이브로 장고하기. 키키키키오비키. 난 절대 질 일 없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괜찮잖아. 어? 그래, 절대 질 일 없다. 만약 누나가 지게 되면은 6학년한테 장고해줘. 걔 장고라도 받아보고 싶댔어. 너무 웃기겠잖아. 어차피 난 질 일 없으니까. 난 전교 1등 박세인이니까. 오리온, 너 누구한테 할 거야? 나는 정해져 있지. 설아, 누나. 일편탄심이네. 알았어, 설아 누나한테 하고. 한다, 잘 들어봐. 이 사람을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뿡. 정답, 양갈래. 아직 1, 2, 3, 4번 보기가 있어요. 그 중에 맞춰보세요. 뭐야? 휴, 다행이다. 1번 안 갈래. 2번 앙 갈래. 3번 양 갈래 안 갈래. 학교 갈래 집에 갈래 안 갈래. 4번 양 갈래. 정답 4번 양 갈래. 4번 양 갈래. 정답입니다. 봤지? 난 절대 안 진다고. 무적의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 와, 박세인 누나 공부 잘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잘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맞춰보세요. 어우, 너네 왔니? 너네 오랜만이다. 어우, 너네 왔니? 정답, 작은 고모? 작은 고모 정답. 뭐야? 니네 작은 고모를 내가 어떻게 알아? 너네 짜고 치지 마. 너 우리 작은 고모 한 번 본 적 있지 않냐? 한 번 본 적 있는데. 내가 언제? 아니야. 아닌데 진짠데? 저번에 햄버거 같이 먹지 않았나? 아, 너 아니었다. 다른 애였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지금 1대1이야. 이번 문제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정말. 너네 이번에도 짜고 치기만 해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야, 너네 뭐하냐? 정답! 6학년! 6학년? 정답! 6학년을 따라하는 스텔라 누나? 오리온 정답! 뭐야 이게? 끝까지 들었어야지. 끝까지 들으면 야, 너네 뭐하냐? 나 잘 따라하지? 예스! 깨깨깨! 그게 뭐야? 너네 짜고 치지 말랬지? 아니야, 아니야. 짜고 친 거 아니야. 스텔라 누나 어제 진짜 6학년 성대모사 했어. 그걸 내가 못 봤잖아? 아니야, 너 있었어. 그때 분명히 있었어. 너 어제 우리 집 왔잖아. 있었네, 있었네. 너네 둘이 짜고 치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두고 보자고. 누나 이제 장고하면 되겠다. 나중에 장난 고백이었다고 하면 되잖아. 택택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인스타 라이브라니. 딱 말만 하고 끌 거야. 라이브 아무도 안 보면 안 보는 거지? 그렇지. 내가 고백할 게 있는데 6학년 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귀자. 됐지? 아무도 안 들어왔어. 아무도 못 봤어. 아 6학년이 봤어야 됐는데. 아, 아 뭐야 뿌. 지금 박세인이 6학년한테 고백한 거야 뿌. 잠깐만 잠깐만. 내 베프 박세인이 내가 지금 썸 타고 있는 6학년한테 고백을 했어.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예. 6학년 너 잠깐 나와봐. 뿌. 야 6학년 너 박세인이랑 무슨 사이야? 박세인 누나? 그 악마 박세인 누나? 나 그 누나 피해 다니는데. 피해 다녀? 그 누나 놀이터에 있으면 놀이터 가다가 딱 뒤돌아서 편의점 가서 뭐 사 먹고 그 누나 갈 때까지 기다렸다 가는데. 아, 악마 박세인 누나다. 그네 혼자 타도 재밌잖아. 편의점 갔다 가야겠다. 한 10분 뒤면 가 있겠지. 어 뭐야 저거 6학년 아니야? 야 6학년 뭐야 6학년 야! 야! 나 못 봤나? 뿌 왜 피해? 화낼까봐 무섭잖아. 그 누나가 나 부르면 땅 보고 가거나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데. 그래? 야 너 박세인이야 나야 똑바로 얘기해. 뭐라고? 그러니까 박세인이 좋냐 내가 좋냐 이 말이야. 갑자기? 그래 지금 대답해. 굳이 따지자면 나는 박세인 누나를 무서워하니까 그래도 양갈래 누나가 나은 것 같은데. 그치 내가 낫지. 너 지금 나라고 딱 얘기했어. 너 말 바꾸지 마. 말 바꾸면 배신이야 알겠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썸남 마음 확인하기 대 성공 뿌. 내가 썸을 탄다고? 언제부터지? 아니 왜지?